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CH 건설 기술에서 개발하여 판매하고 있는 135도 갈고리 대체형 원터치 RC 클립의 형상을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작은 제품은 CHRCC-D10이고 좀 더 큰 것은 CHRCC-D13입니다. 두 개의 티첼근에 물리는 원리는 다 똑같으니까 이 D13용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CH 건설 기술의 원터치 RC 클립의 경우는 135도 갈고리의 절곡의 시공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공이 편한 90도 갈고리에 체결해서 135도 갈고리와 동등한 성능을 발휘하는 게이 제품의 원리이고, 두 개의 티철근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나오지 못하도록 날개에 물리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 뒷꼬리 부분이 행가가 바닷벌에 묻혀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과 같이 콘크리트에 앵커링이 되어서 기둥의 심부 콘크리트가 팽창하면서 후프의 갈고리가 풀리는 것을 반대로 풀리지 않게 저항하는 게이 제품의 가장 큰 차가점이라, 이 뒷꼬리 부분이 충분히 콘크리트에 물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CH 건설 기술에서는 직경 13mm 용의 경우 이 길이가 40mm인가 하고, 현재 지금의 제품인 60mm인가 하고, 두 가지로 정착 실험, 압축 실험, 내진 성능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재질은 SK5M S강으로 시공성 때문에 자동차 판 스프링에 사용하는 고탄성 판재를 사용해서 만들었고, 두께는 1mm입니다. 이 두께가 두꺼우면 두꺼워질수록 탄력성이 없어져서 설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 10mm용의 경우는 30mm인가 하고, 현재 제품인 40mm인가 하고, 두 가지 타입으로 해서 동일하게 정착 실험, 압축 실험, 내진 성능 실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런 형상이 나온 거죠. 그런데 저희 CH 건설 기술에서 이런 형상을 모두 논문이나 기술 기사에 공개했기 때문에 유사 제품은 충분히 어디서나 나올 수 있습니다. 대신에 충분한 실험을 실시했고 시험 성적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둥의 경우 지진 저항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중요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CH 건설 기술에서 개발하고 판매하고 있는 135도 갈고리 대체형 원터치 RC 클립 형상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CH 건설 기술의 홈페이지인 http://chrcc.kr을 참고하시거나 02-2240-499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두 가지 타입 모두 제품의 가격은 현장에 기둥 후프 티철근이 개당 1,500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10mm용은 개당 1,000원에, 13mm용은 개당 1,5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한꺼번에 많이 구매할 경우는 구매자와 협의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CHRCC-D16인 뒷철근 16mm용 원터치 RC 클립 형상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